한국사회복지단체 협의체 세 곳이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참석해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학대,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적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복지단체들이 어제 코엑스에서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참석해 각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복지 부담을 민간에 떠맡겨왔다며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 격차 해소, 안전 강화,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철수 후보는 현금성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늘려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을 쏟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에서 복지강국의 희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여러 사회복지단체와 힘을 모아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이 아닌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고무적으로 들렸고요. 이날 사회복지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복지부 신설, 사회복지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한 10가지 복지정책 의제를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